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굴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무굴밥에는 미역을 조금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역을요, 진짜 조금입니다. 이거는 뭐 몇 그램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한번 넣겠습니다. 마른 미역을요,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아, 굴이 한 15개 정도? 굴은요,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오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껍질 있죠? 굴 껍질 들어가 있는 거 잘 살펴보시고 한 두 번만 헹궈주시면 돼요. 그리고 식초와 참기름이 굴의 비린내를 또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밥하는데 식초 한 방울 들어가는 건 괜찮거든요. 이렇게 한 방울만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기름을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 섞어 놓을게요. 살을 먼저 요 한 컵만 딱 씻어 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컵만 딱 씻어 왔거든요. 자, 그리고 밥물을 잡을 때요, 이렇게 먼저 잡으시면 돼요. 무와 굴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수분이 좀 생긴다 생각하고요. 평상시보다 밥물을 좀 작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하거든요. 무를요, 조금만 계란 한 두 개 정도 사이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만 넣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요, 한 100g 정도 될 것 같아요. 적당하게 썰으셔야 됩니다. 물을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준비해뒀던 굴을 넣어줍니다. 좀 질게 드시는 분들은 물도 평상시 밥물처럼 잡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금방 불려지거든요. 이거 한번 헹궈왔습니다. 이렇게 헹궈준 미역을 넣고요. 섞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밥은 이렇게 치사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념장 준비하는데요. 대파 있으면 대파 조금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쪽파 있으면 또 쪽파도 좋습니다. 일부러 쪽파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쪽파를 조금 사서 남은 게 있어서 쓰는 거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대파 잘게 잘라서 씁니다. 양념장을 만드실 때요, 양념장은 드실 만큼만 만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만드시면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오래되면 이게 별로거든요, 먹기가. 양념장 그릇을요, 큰 걸 잡고 하시면 나도 모르게 양념장 양이 많아집니다. 양념장 그릇을 작은 거 잡고 하시면 양이 고기에 맞춰지거든요. 고춧가루는 뭐 크지 않게 이런 식으로요, 한 스푼. 진간장은 저렇게 한 스푼이죠. 액젓을 한 반만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조금 넣어주고요. 약간만 넣어줄게요. 물을 조금 섞어주시면 돼요. 통깨 좀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좀 넣어주겠습니다. 양이 작으니까 반 스푼만 넣을게요.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이러면 양념장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굴밥이랑 같이 먹게요. 된장입니다. 된장에다가 굴을 매달 넣어서요, 굴된장을 끓이겠습니다. 밑에 보면 호박이랑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물은 좀 이렇게 풋고추, 매운 고추 한 두 개만 넣고요. 이렇게 칼칼하게 굴 된장입니다. 같이 넣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요. 미역도 같이요. 맛있는 것도 우러나고, 무랑 미역이랑 양이 많은 사람이라도 다 드실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여자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이 정도 하면 두 대접 정도 됩니다. 굴 된장찌개와 굴 무밥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